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샬롬, 수요일 저녁 3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보이시는 대로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임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 교육, 기획사역과 기도, 물질, 사역, 전도의 동역자를 세우는데 정말 건강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배일기 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흠이 없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NGOS가 해외 1대1 교육 교련을 통하여 어린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홀몸 어르신들에게 우유를 후원하며 지역 주민을 돕는 사역을 통하여 이 사회와 지역을 섬기고 이 땅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장년교회 황혜영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말씀드릴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온 가족이 주일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어서 성도 기업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3교구의 김영민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온라인 쇼핑몰 온쇼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며 현재 온쇼몰과 함께 투잡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영육관에 건강하고 주객이 바뀌지 않도록 시간관리를 잘 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온쇼 쇼핑몰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가 달걀을 구할 때 부모는 정갈을 주지 않으며 자녀가 생선을 구할 때 부모는 독사를 주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구체적인 간구를 요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심으로써 우리의 간구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구체적으로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저녁 7시 3분 기도의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